자 보시면 앞에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그럼 시작. What are you doing? 자 크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한번 봐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다시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자 일단 그 아까 What are you라는 게 덩어리 지면서 강세를 타면서 그렇게 바뀐 건데 일단 기본적인 소리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are you? 시작. What are you? 하나씩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What are you? 한번 시작. What are you? 그리고 키워드 뭐라고요? Doing. 시작. Doing.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이 정도의 리듬 패턴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뒤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들리는지 보라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아, 그렇죠. 소리가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시작. What are you doing? 자, 우리 해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와프트 유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강세를 주면서 던져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가볼게요. Doing. 여러분들이 이제 프렌즈를 따라하실 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What are you doing? 얘는 그냥 괜찮게 하네. 그냥 대충 던지네. 그리고 나도 대충 던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 올해 그 김병현 선수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김병현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연습하는 걸 보면 자세 같은 거 보면 되게 설렁설렁 던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와서 몸 풀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시속 찍힌 거 보면 한 120km 이렇게 막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던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세게 던져도 온몸을 다 던져서 이렇게 해봤자 120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0만 넘어도 진짜 잘 던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What are you doing? 걔네랑 똑같아요. 걔네들은 불필요한 동작들이 몸에서 다 제거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What are you doing?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좀 더 오버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자, 우선 크게 시작해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속 가기 전에 강세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강세 훈련 기억나시죠? 모나리자. 그렇죠? 예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이 모나리자 훈련 요거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훈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습 시작하실 때 항상 한 번씩 모나리자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 듣는 분들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손.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다면 먼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떤 좋은 사실들 있잖아요. 나한테 적용했을 때 좋은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주는 이야기들 나한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안에 실천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안에.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24시간 넘으면 거기서 끝.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 뭐라고 24시간 안에 실천 옮긴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넘었다면 아마 안 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적어봤으니까요. 주변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많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보시면 바로 카피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나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붙여놓고 한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에 했을 때 강세 어떻게 연습하는지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2번일 때 시작! 목소리 좀 더 크게 시작! 네, 3번 시작! 4번 시작. 좋습니다. 자, 왜 안 하세요? 자, 크게 시작.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모는요, 누구한테나 정확히 들려야 돼요. 근데 나리자는요, 나한테만 살짝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기합 딱 주고, 어떻게 해요? 배에다 힘 딱 주고 태권도 기합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 시작. 모! 시작. 2번 시작. 나! 이제 한 번 더 시작. 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리! 4번 시작. 자, 시작! 자!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분들의 강세는요, 지금은 차이 안 나겠죠.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자, 이거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자, 이렇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봐보세요. 여기 뭐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What are you 시작. What are you doing? 해보기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좋습니다. 이렇게 강세가 좀 더 들어갔네요. 좀 더 뒤에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라고 시작. 좋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더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좋습니다. 리듬 타시면서 잊지 마시고 다음 문장 또 출발해 볼게요. 자, 갑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뭐라고 시작. 그렇죠. 다시요. What are you doing? 시작.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좋습니다.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응용 버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What are you doing here? 자, 뭐라고 시작. 그렇죠. 마지막에 뭐 붙었어요? Here 붙어있네요. 그렇죠? Here 붙었을 때 또 느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까지 들으면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여기서 뭐가 하고 있죠. 근데 here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니, 얘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야? 웬일이야 너? 이런 느낌 있죠? 한국말에.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한 번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보시면 열심히 자고 있는데 챈들러 룸메이트가 옆에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자다가 이렇게 눈 딱 뜨는데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맨날 여기 있어.
있었었대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기겁을 하는데. 자, 일단 뒤에 가볼게요. 자,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죠. 얘를 좋아하는 챈들러가, 그렇죠. 얘가 자주 다니는 그 마켓에 이렇게 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와고 있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 어때요? 어,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어, 웬일이야?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런 느낌을 갖고 가고요. 자, 한 번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한 번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 번 가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어, 친구 어디 그 촬영하러 간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여기 있네.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뭐라 그래? 시작. What are you doing here?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길게 제가 가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ith the lamp? What are you doing with the lamp? 자, 뭐라 그래? 시작. 방금 문장을 확장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앞에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What are you doing? 어, 그치, 우리 했던 그 덩어리 돼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근데 뒤에다가 the lamp. 시작. 어, 그렇죠. 위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플러스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With the lamp. 그래서 램프 가지고 램프를 그림에다 넣어보세요. 지금 보면 얘가 뭐 하고 있죠? 플러스 램프를 여기다 추가했네요. 느낌 오셨죠? 그러면 이 그림 봐보세요. 어? 여러분, 너 지금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야? 이 느낌이요. 한국말로 바꾸지 마시고 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잖아요. What are you doing?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가볼게요. The lamp. With the lamp. 한번 더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with the lamp? 다시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with the lamp? 네, 좋습니다. 자, 뒤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을 쓰는지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doing을 키워드를요 이제 바꿔가면서 연습해볼게요. 바꿔가면서 What are you? 하면서 어떤 거? 뒤에 가볼게요. What are you reading? 자, 뭐라 그래요? 시작. 네, 어떻게 들리셨어요? 시작. 마지막 대로 뭐예요? 크게 들려드립니다. What are you reading? 뭐라 그래요? 아, 그렇죠. 이게 안 들린다고, 그렇죠. 이게 소리는 어떻게 들리죠? 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른다고 자신감을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쫙 펴시고 들려도 되니까. What are you reading?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시작. 어, 그렇죠. Read.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Read. 그렇죠. 이거 뭘까요? 딱 열어보니까 이거네요. 나는 read라는 단어, 그렇죠. reading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없죠, 여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안 들렸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적응하게 해볼게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자,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reading? 뭐 이렇게 책을 읽고 막 들어오니까 너 지금 뭐 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reading 할 때 보면 G 사운드를 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계속 반복할 때만 또 연습할게요. 자, G 사운드까지 바로 하면 시작. Reading. 시작. Reading. 이거 빼면요 N 사운드로 끊어야 되겠죠. 근데 D, N이 똑같아요. 그래서 read. 이겁니다. 시작. Written. 한번 시작. Written. 해서 보시면. What are you reading? 시작. What are you written? 한번 더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written? 좋습니다. 뒤에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What are you writing? 자, 바로 우리 키워드 시작. 그렇죠. Writing. 그렇죠. 뭐 쓰고 있는 거야? 한번 더 시작. What are you writing? 한번 더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writing? 자, 목소리 크게 시작. What are you writing? 그렇죠. 뭐 쓰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좀 더 응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해볼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바로 우리 시작. 자, 키워드가 되는 게 talking. 그렇죠? 이거 들으면 되겠네요. Talking about.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우리 이 부분 있잖아요. What are you 덩어리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시작. What are you? 그 다음에 키워드.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뒤에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렇죠. 놀리면서 이게 무엇이든 난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한번 시작.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자, 뭐라고 들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어,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뭐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뒤에다가 쭉 써왔었잖아요. 느낌이 다 지금 순간이에요.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here?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with the lamp? 너 지금 여기서 램프 갖고 뭐해? 그렇죠?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뭐 읽고 있어? 뒤에 볼게요. What are you writing? What are you writing? 그렇죠? 자, 그럼 이분 어떤 느낌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까지 봤던 문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떤가요? 자, 가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자, 바로 시작. 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붙었어요? 시작. Tonight. 이게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tonight? 자, 힘있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tonight? 목소리 크게 시작. What are you doing tonight? 그렇죠. 뭐 하고 있을 거야? 언제? Tonight.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뭐 하냐? 이 정도의 느낌이 가볼게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tonight?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뭐라고 그래요? 시작.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그렇죠. 구체화해볼게요. 계속 시작.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Tomorrow night. 그렇죠. 뭐 해 그때? 시작.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좋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What are you doing after rehearsal? 뭐라고 after rehearsal?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What are you doing after rehearsal? 지금 얘네들 리허설 하고 있나 봐요. 하고 끝나고 나면 뭐 해?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뭔가 그 미래 시점에 어떤 거 뭐 하고 있을지도 물어볼 수 있네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What are you doing after rehearsal? 네, 그래서 이것도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클립을 한번 잡아보고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갑니다. 지금 그 에밀리라는 사람하고 로스하고 사귀어요. 근데 에밀리가 레이첼을 되게 싫어해요. 예전에 로스랑 사귀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걔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인데, 평생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건 또 힘들어하는 로스네요. 볼게요. Hello. Hi, Emily. Yeah, you tracked him down. Hold on one second. Hey. Yeah, we're just having dinner. Sure. Hold on. She wants to say hi. Hold on. Hi, Emily. Hi, Emily. Hi. Hello, everyone. So, who am I saying hello to? Well, I don't know about who's here, but I can tell you for damn sure who's not here, and that's Rachel. Well, I should hope not. Ross knows better than that by now. You know what? Rachel is here. She's there. Oh, yeah, there she is. Yeah, she's here. Ross, take me off speakerphone. Hi. How could you do this to me? I thought I'd made my feelings about Rachel perfectly clear. Look, Emily, I'm just having dinner with my friends, okay? You obviously can't keep away from her. Emily, that's ridiculous. Hello? Hello? Who is this? It's Ross. What are you doing? Oh, sorry, dude. I had to make a call. Joey. Joey, they don't have two lines, they have two phones. Gotcha. 네, 좋습니다. 저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분위기가 또 되게 이상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면 What are you doing? 그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단어처럼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냥 시작! What are you doing? 한번 시작! What are you doing? 좋습니다.